마지막 문제입니다. 1909년 이 사람은 김기룡, 강기순 등 동지 11명과 함께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동의단지회를 결성합니다. 이 사람은 태극기를 펼쳐놓고 왼쪽 넷째 손가락의 한마디를 잘라 대한독립이라는 혈서를 쓴 다음 대한만세를 삼창했는데요. 마침내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자살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손바닥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운명이 보여요? 운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커다란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건지의 커다란 틀은 보여요. 먼저 제 손금을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결혼선이랑 애정선이랑 돈선이랑 여자선이랑 성공선이랑 생명줄을 보시는데 돈은요 이렇게 세 갈래로 갈리시는데요. 근데 거의 돈은 빠지시는 성격이시고요. 인생의 말에 가시면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이 뭐 꺾인다든지 좀 다르게 성공선은 없으세요. 성공선은 없다네요. 아, 그렇구나. 동의단지회를 결성한 이 사람, 정답은 안중근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통혼례의 패백의식에서는 시댁 어른들이 다산을 기원하며 신랑과 신부에게 두 가지 열매를 던져줍니다. 다산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답판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패백에서 던지는 두 가지 열매. 정답은 배추와 밤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962년 이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발사한 다목적 인공위성의 이름. 우주,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 바람에 살랑거린다고 해서 우리말로 살사리 꽃이라 불리는 식물. 인공위성 이름이기도 하고 우주를 뜻하는 그리스어이기도 하며 꽃 이름이기도 합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코스모스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상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다음의 숫자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새로 나타난 숫자는 무엇일까요? 순간적으로 지나갔는데.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정답은 9입니다. 안산 송호고등학교 20번 문제인데요. 단 두 명의 도전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 송호 20번 문제까지 남은 학생은 단 9명. 도전 한 번 더!